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루 5분 취업완성TV, 하루 5분 필기완성, 소원쌤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취업준비 김소원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제 응용수리 문제로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매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 5분 정도의 시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무료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의미있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문제 역시 어렵지 않고 좀 가벼운 문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확률 문제입니다. 새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임원 3명과 직원 7명이 함께 시청하기 위해서 회의실에 10개의 좌석을 일렬로 배치했습니다. 스크린을 기준으로 왼쪽부터 왼쪽에서 두 번째 좌석에 임원이 앉을 확률이 얼마인가라고 했고 빈 좌석은 없다라는 조건도 있네요. 지금 좌석이 10개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임원 3명과 직원 7명이 쭉 이제 앉을 거예요. 뭐 상황만 잠깐 볼까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좌석이 있는 거죠. 둘레 여섯 여덟 여.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왼쪽부터 니까뭐 그러니까 이렇게 앉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음, 왼쪽에서 두 번째 요 자리. 요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 임원이 앉을 확률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제 정석대로 풀이하면 약간 이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일단은 확률의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 10명이 뭐 임원이든 직원이든 그냥 10명이 일렬로 앉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10명을 일렬로 세우는 직순열의 형태니까요. 10팩토리알이 되겠죠. 10팩토리알. 10. 팩토리얼. 10. 팩토리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그럼 경우의 수에 대한 것이 나는 좀 개념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팩토리아 이런 것도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모든 경우의 수는 내가 몇개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은요. 어, 10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잖아요. 맨 앞자리에는 10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앉혀보겠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10명 중에 선택을 할수 있겠고 그 다음은요. 남은 9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겠고 그 다음 8명 중에 선택할 수 있겠고 7명 중에서 6명 이렇게 쭉 해서 1까지 그렇죠. 한 명까지 가는 것즉 직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하나씩 줄어가는 연결된 사건이라 의미로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987654321 요거 줄여서 우리 10 팩토리얼로 보면 되겠죠? 자, 이것 분해.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 넣어주셔야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조건 경우의 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조건 경우의 수는 어쨌든 임원이 요두 번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럼 세명 중에서, 여기 앉을 임원 한 명을 먼저 뽑을까요? 자, 세명 중에서 한명 뽑기라고 했으니까, 세명 중에서 한 명을 그냥 선택을 하는 십시. 3C1. 3C1.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그냥 C하고 P에 대한 개념이 조금 헷갈리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순서가 달라졌을 때 똑같은 것인가, 또는 같은 것 그, 달라지는 것인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A B라고 얘기하는 경우하고, B A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경우인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반장, 부반장과 대표 뽑기 형태로 비교하시는 게 제일 이해가 편하실 거거든요. 자, A, B, C 세명 중에서 대표 두명 A, B를 뽑았다. 라고 하는 것은 A, B를 뽑았다, B, A를 뽑았다, 똑같은 거죠. 이럴 때는 이제 그냥 조합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명 중에서 누가 몇 뽑았다, A를 뽑았다, B를 뽑았다, C를 뽑았다,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조합인데 어, 순열은 이런 겁니다. A하고 B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것, 반장, 부반장. 자, 세, A, B, C 세명 중에서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았다라고 했을 때, A가 반장, B가 부반장, 자, A가 반장, B가 부반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A가 반장, B가 부반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글씨 엉망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바뀌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겠죠. B가 반장, A가 부반장이라고 하는 경우는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의미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말 로두 가지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아까 대표 두 명은 A, B, B를 똑같이 한 가지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순열과 조합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를 좀더 많이 풀어보셔야 만이해가좀더 명확히 되시긴 할 텐데요. 여기서는 세명 중에 그냥 한 명을 뽑는 개념이에요. 대표 복귀 형태처럼. 그래서 조합 개념 C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임원 두 명과 직원 일곱 명까지 아홉 명을 남은 자리 아홉 자리 쭉 앉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명 중에 한명 뽑고, 그리고 남은 아홉 명쭉 앉히게 하는 것. 이렇게 식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쭉 정리해 보시면. 1987이니까 여기서 이제 10만 남고 그리고 9876은 다 여기서 사라지겠죠? 이렇게 야분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분되고 10만 남았고요. 그리고 세명 중에 한명 뽑기 3C1은 몇 가지인가요? 세명 중에 한명 뽑는 경우는 A, B 그죠. 세 가지가 되겠죠. 그죠. 세 가지. 그래서 10분의 3이니까 확률로는 이제 30%가 됩니다. 정답으로 해서 1번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실컷 풀긴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바로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10개 좌서 근데 그 중에서 세 명의 임원이 여기 앉는 경우 요 한자리에 그러면 10명 중에서 어쨌든 세명 여기 앉을 수 있다. 10분의 3이라고만 정리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이문제도 그냥 간편, 간편하게. 열명 중에서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3 명. 10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 자리 한 자리만 가지고 이제 확률을 보는 거죠. 요 자리 열명 중에서 세명 앉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그냥 10분의 3, 30% 정답 1번 이렇게 되긴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잖아요. 복잡한 거 5분만에 해결하려고 하면 더좀그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문제로 자, 이렇게 같이 봤어요. 자 오늘도 문제는 그냥 우리 5분 정도의 시간에서 어, 무료한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생각하면서 문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매번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또 찾아뵐 겁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